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요일의 남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출동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날아오셨나 봐요. 네? 날아오셨나 봐요. 농담이에요. 좀 재밌게 좀 하려고. 앞에 유리벽이 있어서. 아, 이거 처음 보셨어요? 단절된 네.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내려놓고 할까요? 아, 아닙니다. 그러게요. 아유, 조금이라도 조심하려고 갖다 놓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데. 네. 시장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 없는 것 같고요. 뭐 독성이 낮아졌단 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좀 이슈로서 가라앉는데 이럴수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상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센터장님 마이크는 괜찮은 게 조금 가운데로 놓고 하면 더 잘 들리실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센터장님께 질문 저희가 또 드리고 싶은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센터장님한테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주식 네. 어떻게 다 온 겁니까? 아니면 더 가는 겁니까? 그 이제 목소리가 그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좀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저희 생각에는 좀 쉴 때가 온 것 같아서 좀 저도 리프레셔 갔다 오고 이번 주에 뭐 방송국 인터뷰하는 것도 하나 있고 네. 어디 출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라보는 어떤 접근법으로서는 슈팅 영역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슈팅하는 것도 일종의 주식시장의 뭐 관성이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는 주제들이 좀 있는데 데이터들은 점점 제 생각과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네. 그런데 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유동성의 힘을 많이들 강조해 주고 계시니 이걸 정말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되는 건지. 근데 역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럴 때 저희는. 아까 앞에서도 한투에 박 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좋은 기업들 선별하는데 굉장히 최근에 또 노력을 하고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주식 투자하러 많은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 네. 그건 예전보다 금리도 낮고 다른 대안도 없고 네. 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예전의 밸류에이션 내지는 예전에 생각하던 기준 뭐 적정 주가 뭐 이런 것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죠. 제가 항상 다시 생각하다가 실패를 맛본 적이 많아서 이게 주식시장에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새로운 지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건 새로운 세상이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하나 항상 요새 특히 이번 주에 많은 곳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는 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짧은 경험 속에서 얻은 어떤 확신 하나는 네. 결국 주식시장은 이익의 함수였다는 이익의 함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우선주 얘기가 많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참 재밌었던 게 미국의 하츠라는 업체 아시잖아요. 렌터카 업체. 렌터카? 예. 예. 근데 그게 5월 22일 날 파산했었는데 이후에 2주 동안 한 900% 올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파산하고 나면 이제 상장 폐지되고 정리 그렇죠. 매매하는 느낌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빈후드 뭐 그 어떤 VC 업체였지만 해서 거래가 됐지만 좀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어떤 이런 자극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물론 이 방법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 돈을 보면 다 오른 거죠. 뭐 기법 중에 상한가 따라도 있고 뭐 다 있는 건데 네. 뭐 평범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의 정도로는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저도 하나 이지우 기자님 만나러 올 때는 특히 오늘 금요일이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네요. 뭔가 하루 일주일 마무리하는 느낌인데. 그럼요. 뭐 원래 방송하고 집에 가면 또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차분한 분들일 것 같아서. 네.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센터장님 사실 요즘에 주식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면 얘기하기가 좀 불안한 본인의 생각은 있겠으나 어찌 그걸 하겠어요. 이랬을 때 이런 거죠. 저번 주까지 이제 좀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기본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어디가 기업이 좀 좋아졌나 이런 걸 지져보고서 또 네. 하니 또 할 일들이 생기라고요. 오늘 그런 얘기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그럼 센터장님의 고민의 흐름 관심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 기자님 만나러 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림을 또 나름대로 정성 들여 그린 것 같은데 맨 처음 그림 하나 봤으면 하는데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저희 그 그래프들이 몇 가지 좀 갖고 오셨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서 저도 중계해 드릴게요. 이 그림이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V자형이냐, U자형이냐, 뭐 나이키형이냐, I자형이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X축이 평행한 게 아니라요. 위에 경제성장 추세선 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주식시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에 관한 거였어요. 최근에 급락한 그쵸? 이후에. 급락이 경제가 급락한 거니까요. 네, 여기 중요한 게 보시면은 2분기를 지나면 3분기부터 확 좋아지는 V자로 회복된단 말이 있었고 W자, 뭐 Z자도 있었지만 대략 U자나 나이키 어떤 분의 L, I자형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는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반문해야 되는 게 7월이 되면 드디어 3분기가 됐는데 네. 정말 이렇게 좋아질 거냐? 경제가 그렇죠. 일단 주식이 아니라 경제부터 묻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GDP? 그렇죠. 그리고 뭐 고용, 소매 판매 뭐 여러 가지 뭐 소비, 등등. 투자 예. 뭐 여러 가지 무엇보다 고용이겠죠. 고용도 돼야 되고. 3분기가 되면 그 코로나가 싹 사라졌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텐데 네. 그렇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이 고용할 가능성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선 정도만 따라갔을 것이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3월에 주식 사자고 지른 적이 올해 있었는데 네. 그때 여름에 저는 뭐 해외여행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여름이 되면 좀 너무 낙관적이었죠. 저는 당연히 못 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 경제 상황을 정확히 전망한 분들일수록 네. 저는 전망까지 할 주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맞췄죠. 돈은 못 벌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7, 8, 9가. 네. 아마 이 기자님이랑 전에 한번 만났을 때 그때는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겁을 내냐. 네. 자신 만만했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데 그때 좀 겁을 내신 분들은 오히려 이건 뭐 이게 중요치 않다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인데 네. 잘 봐야 뭐 U자나 나이키나 L자 같은 형태 아닐까요 경제가?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데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예. 약간 생소하셔도 되게 유용하게 저는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많이들 권합니다. 저희 한번 좀 들여다보시자. 예. 첫 번째 그림이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Financial Condition Index네요. 예.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영어 그대로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는 건데요. 그냥 금융 상황을 갖다가 지수화 시킨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뭐 테드 스프레드, OIS 스프레드, 뭐 빅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위험하고 좀 뭔가 불안할 때 보는 지표들을 하루하루 변화율을 갖고 이걸 뭐 통계적으로 살았겠죠. 정규분포화 시켜서 만든 지표인데 금융시장에 별일 없냐 혹은 있냐 그걸 보여주는 지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었던 게 저번 주에 저는 사실 저번 주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휴가를 내면서 이게 좀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이 금융 쪽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꺾인다는 건 안 좋은 쪽으로 꺾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금융시장이 0을 넘었으면 좀 팽창 쪽으로 가서 이제 정상화되는 거고 음수를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건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주식이 올라왔지만 금융시장은 약간 경직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돈 구하기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채권시장도 크레딧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였어요. 금리도 좀 튀고 그렇죠. 예. 근데 저번 주에 이게 갑자기 0에 갔다가 나쁜, 내려오는 나쁜 거예요. 쪽으로 그래서 예.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래서 뭔가 또 자신감을 갖고서 근데 코를 하면서 네. 이제 정말 많이 온 것 같다.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쉬자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연준에서 또 강한데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잖아요 코로나라는. 네. 근데 사방에 소방차를 한 만 대를 갖다 대기 시켜놓은 것 같아요 지금. 불 나면 끄겠다. 저 먼저 슬쩍 이제 회사채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미 3월 24일 날 나왔던 대책이죠. 여러 가지 대책을 해놨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하니까 이게 다시 좀 진정됐지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주식시장의 어떤 온도차와 다르게. 금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약간 불안불안한 지구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이 지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전체적인 총량적으로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 뭐 에그리게이트 다 합산한 거로 보면은 뭐 그런대로 이렇게 나쁜 거랑 좋은 거랑 섞여가지고 올라왔는데. 금융시장 컨디션 인덱스가. 그쵸. 네. 근데 사실 전체로 보면은 나쁜 것들은 나쁘더라고요. 여전히. 그쵸.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본다면 뭐 연준에서는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이름도 생소한 뭐 단기 자금 시장의 정책도 있고 자본 시장에는 최근에 나왔던 뭐 SMCCF 같은 그런 정책도 있었고 또 직접 그 산업에 개입하는 중소기업에 개입하는 자금 지원 정책도 마련돼 있거든요. 예. 이런 걸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은. 왜 하고 있을까요? 그냥 뭔가 이게 또 내려올 수도 있다 보는 거겠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만약 기자님께서 아, 이렇게 뭔가 편안해지고 이제는 뭐 코로나 독성이 낮아졌단 말을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코로나 걸려도 독성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은 제가 냈는데 저같이 낙관적인 사람도 오히려 연준이 이런 장치를 구비해 놨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야 된다, 올 여름에. 연준은 뭐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니까 저럴 거 아니겠느냐? 약간 뭔가 스텝이 꼬이면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 취약성이 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뭐 심지어 주식을 사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네. 다음 아래 그림은 뭐냐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자님. 이거는 그 시트에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네. 그냥 플러스 값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추정한 어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플러스 값이 올라가고요.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데. 그렇죠. 그 경제 지표에서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면 이 숫자는 올라가는. 올라가고. 안 나오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급등 중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많은 그 이단님처럼 냉철하고 뭔가 인간관계를 명확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어. 특히 채권 베이스의 분들은 예. 이거 왜 세상이 안 망하지? 도대체 연준을 보는 분들도 또 이상한데? 한 제 생각엔 1800 이 정도서부터도 도저히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다 이거보단 잘 나오게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기대보다는 잘 나오고 그렇죠. 잘 나오고 있다 요즘.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암울했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인과관계를 정확히 보려는 분들한테는 이콘 같은 이거 좋게 봐야 이거 U자인데 V자를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으니 이건 네. 제정신 애들인가? 저같이 이제 흥분해 있는 애들은 3분기는 무조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 그림 아까 맨 처음 그림 보시면 어차피 내년엔 좋아지는데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와서 이번 주에 특히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연준 그 서베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조업을 드러낼 수 있는데 잘 나왔고. 네. 방금 전에 한투에 부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시던데 그 고용 지표 보면 헷갈려요. 뭔가 나쁘다가 아니라 11주 연속 줄었는데 뭔가 이렇게 더 기대감을 하기에는 뭔가 힘에 붙이는 느낌.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그냥 말로 아쉽게 실업자로 있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복귀가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이전에 일자리 수준으로 가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네. 어쩌면 왜 지금 던지냐 하시겠지만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거 진작 던졌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앞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기다리면 막 보면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간 단위랑 네. 좀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기자님과 대화하는데 아니 저는 저 팀장님한테 좀 지금 원망스러운 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나누셨으니까 저처럼 시장을 좀 암울하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던 분들은 네. 그동안 주식도 안 사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저희는 이제 새로운 논리로 무장해서 네. 그래 경제는 안 좋아지더라도 결국은 멀리 내다보고 좋아진다면 가는 거고 기업들의 돈 버는 엔진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니까 주가가 그렇게 빠질 이유도 없고 생각해 보니. 거기에다 유동성의 힘까지 더하면 그래 더 올라가는 게 맞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살려고 하는데 네. 그동안 사세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센터장님이 네. 두 달 전 한 달 전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보던 지표를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건데요라고 하니까 네. 아니 왜 저희가 좀 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서 또 불안하게 만드니까 제가 그 질문이 잘한 게 아니라요. 1700 깨질 때부터 싸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2000 깨질 때도 싸다고 했었는데 특히
1700개 졌을 때는 제가 이제 1680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하우스에서 저희 퀀트 담당자가 저희가 지수 예측하는 네. 엄청난 모델은 아니고요. PBR과 ROE로서 저 레벨을 보는 게 있는데 1780일 때는 무조건 사야 한다고 했지만 한 1400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그러한 어떤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게 있고 거기서 위로 슈팅하는 게 있고 아래로 오버슈팅이 있고 오버킬링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로 네. 오버킬링하는 경우였고 저번에는. 예. 오버슈팅은 유동성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마음은 편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매크로 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익이 나중에 좋아질 것만 보자. 근데 이제 좀 뒤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면 근데 여기서 이익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다음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원래 우리의 생각에는 올 한 3분기쯤 되면 네. 2분기까지는 많이 헤매더라도 3분기가 되면 좀 나아질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아질 거라는 건 기존의 추세선까지 올라올 거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좀 더 활동력이 늘어나고 코로나 영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거다. 최소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은 좀 들 수가 있었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락다운은 풀리고 있지만 네.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예.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그림이 안 보여진다면 말로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예. PD님 보여주세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네.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인데 저게 뭐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생각입니다. 네. PR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자니 EPS는 내려오는데 주가는 올랐으니 당연히 PR은 설명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우리가 PR이 상대적인 게 이럴 땐 쓸 수가 없어요. 아, 그 되게 재미있는 접근이기도 하고 고민되는 포인트겠네요. 예. 그럴 때는 예. 그냥 PBR로 보는데 PBR은 ROE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절대적 방법은 아니지만 대략 가늠을 해봤을 때 한 2087 정도, 2090 정도면 이제부터는 이익 추정치가 연말까지 현재 수준이 유지돼야 되는 레벨이거든요. PBR로 보는데 왜 이익 추정치가 또 고민이 돼요? PBR과 PR에 다 이익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BPS라는 네. 것이 먼저 이익이 예, 예. 늘어나야 되는 아, 거기 때문에 예, 예. 다만 EPS는 변동이 크고 BPS는 변동이 적기 때문에 보통 쓰는 방법인데 네. 뭐 이거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 염동창 퀀트가 항상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네. 중요한 건 저희는 2087 정도를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봤던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이제 시장 분위기는 유동성을 본다면 2400가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생각이 드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적정하다고 보셨던 2080 정도는 네. 언제쯤에 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고민해 보니까 나온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그러니까 올해, 내년 것까지 쓴 건 아니에요, 사실. 아, 올해 연말 네, 정도에서 올해, 연말 올해 이익을 봤, 보니까 네, 내년 올해 이익이 근데 어차피 올해 이익이 확 좋아질 리는 없거든요. 네. 국이 쌓여봤자.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왔을 때는 다음 전제는 뭐냐면 하나 남은 건 뭐냐? 결국은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값을 이제 들어가죠. 내년 걸 쓰게 되면. 네. 내년에는 확 좋아지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요. 그러니까 기자님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네, 답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났는데 보통 올해의 이익보다는 12개월 예상 EPS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계속 이 시점부터 다음 걸 미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6월이면 네. 2021년 6월쯤에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그때까지 맞느냐 틀리느냐를 그 본다 이거죠. 그 12개월간의 이익이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현재 2000년에 20년의 EPS를 보면 왼편 아래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드리죠. 코스피 2020년의 EPS 추이잖아요. 2020년 올해에 네. 올해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을 쭉 보고 있으면 예, 1월 달에 생각했던 이익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번지니까 네. 올해 이익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줄어들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제 생각엔 더 내려올 거예요. 그렇겠죠.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보이니까. 더 이게 안 내려와야지만 그 2080 정도가 연말 지수인 건데 네. 그럼 이거 보지 말고 포드 EPS를 보자고 늘 하는 거죠. 이제 내년 거를. 아, 알겠어요. 저도 그래서 어차피 네. 코로나는 3개월 후에 없어지든 5개월 후에 없어지든 8개월 후에 없어지든 1년 후에 없어지든 네.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영원히 인류와 함께하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하면 뭐 이건 주식 전망의 의미가 없으며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그 회복이 되는 그 시점 너무 멀지만 않다면 그 시점에 기업의 이익을 추정을 해서 그걸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채권 할인율 개념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냥 합리적이지.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로 지금 현재 행가시키는 걸 이제 네. 아, 이기다님이 아무래도 그런 굉장히 수리적으로 그렇게 네. 계산한 게 그러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드 EPS는 그냥 지금 지분 분기와 네. 나중에 이익들이 내년 이익들이 지금 7월에 가는 순간 쑥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분기가 매달 매달 이렇게 하는데. 내년께 점점 가중평균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내년에 한 달 한 달이 우리의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야 안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면서 올라온다는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가을이 되면 어차피 포워드 EPS가 올라오니까 좋다고 봤던 건데. 네. 그게 오른편에 보시면은 올라왔죠. 이거 너무 어려울, 진짜 별거 아니라 맨날 포워드 EPS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 드린다면 네. 당연히 올라오겠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내년 걸 같았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포워드 EPS라고 하는 건 내년 가을 것까지의 예상 이익까지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그때쯤 되면 코로나 좋아지고 기업들 다시 살아나겠지 하는 말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시대면 무슨 무엇을 시작하냐면 예. 지금은 안 고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막 고친 것들이 삼성전자의 EPS만 낮추기 시작했고요. 네. 이번 주에 예. 산업재를 막 낮추기 시작해요. 올해 전망 EPS 3분기나 2분기 시절 나 프리뷰하면서 네. 뒤에 것들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내년 내후년 거를 막 고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올면 오면 계속 고치는 거예요. 3분기 거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순간 이제 3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딱 느낌에도 뭐 3분기에 그렇게까지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면 2분기 예상 실적이나 네. 3분기 예상 실적은 그동안에는 네. 코로나가 이 난리가 났었는데 네. 안 고치고 있었어요. 코로나 없었던 그래서 시기에 그래서 1분기는 26% 정도 연초 대비 줄였고요. 1분기는 2분기는 29에서 30% 정도까지 줄었는데 연초에 코로나 생각 못 했을 때 네.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3분기는 예. 지금 14%밖에 안 줄어 있거든요. 연초 대비 네. 아, 그렇다면 꽤 회복한다는 전망이 있다. 예. 이게 이제 회복했다고 다 해놨죠. 조금 낮을 거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닥은 돌았는데 이게 쉽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은 2분기에 도는 건 맞는데 네. 바닥을 돌아서 올라가는 각도가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경제는 이러고 있고 이익도 비슷하게 그래도 이익은 좀 갈 줄 알았는데 이익도 잘 안 생각보다는 안 빠르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건 별 의미 없어. 네. 어차피 부동산에 갈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야.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반문 드리는 게 내 안에 돈이 있어야 내 돈인 거지. 네. 이게 전체적인 애그리게이트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네. 전체 EPS가 이런데 나빠지는 건 더 나빠지고 있고요. 좋아지는 건만 좋아지고 있어요. 이익을 분해해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심플하게 네. 그냥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은 어떤 차별화 장세냐면 네. 우선주 차별화 장세가 아니라 수구라든가 이익이 좀 좋다 싶으면 이익이 좋은 것들이 적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좋은 것들에는 확 자금들이 쏠리고 더 좋아지고 아닌 것들은 무작정 다 같이 움직이던 장세가 좀 한계 왔을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막연한 것 같으니까 네. 데이터 하나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업종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해가지고 평균감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고요. 사실 우리가 뭐 언택트가 좋았다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았던 무슨 뭐 소재 업종도 많이 올랐을 거고 100% 이상 금융도 되게 타격이 심해서 많이 올라왔을 거고 그냥 다 같이 올라온 거죠 지금. 그래프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이 그냥 그걸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네, 요 그림이 그냥 그렇게 많이 올라왔더라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예. 코릴레이션이 뭐냐면 서로 상관도가 높다는 거, 서로 관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른다는 거, 다. 네.
그냥 이 구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나 주식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사도 예. 뭐 어떤 방식을 통해 접근하든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와서도 이런 장이 끝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계좌가 엇박자 나면 정말 계속 엇박자 나는 장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에서 반복되는 장이 보통 이런 계좌 녹아내리는 장이 시작될 때가 이럴 때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같이 올랐다. 근데 이미 그런 차별화 장세가 시작된 지가 예. 좀 됐어요. 한 이게 지금 되게 벌써 한 2, 3주 된 거 같아요. 2, 3주 정도? 예. 2, 3주 전부터는 일단 중소형주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예.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게 남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사실 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맨날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난 몇몇 하우스 어떤 걸 사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이 오늘 계속 저한테 저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말이 앞뒤 안 맞잖아. 내년 좋은 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면 네. 사실 다음 그림인데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다음 그림 보다시피 아 이거는 시총 이거 다음 거로 볼게요. 이거는 왜냐면 좀 위에 그림은 뭐냐면 그냥 올해 안 좋았던 게 내년 되면 YOY로 좋아지잖아요. 그렇겠죠. 뭐 항공주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 운송, 호텔 레저. 이 말은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업종. 그러니까 올해 대비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업종별로 쭉 해놓으신 건데 예. 운송이 제일 높게 나타나네요. 호텔 레저가 그 다음이고 소매. 사실 에너지가 더 크죠. 흑자 전환이 되니까 적자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올해 망쳤던 주식들 순서네요. 그냥 앞에 그림을 내가 생각했는데 뭘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네. 올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될 거냐. 그걸 내년에. 살 거냐. 그렇죠. 예. 지금. 네. 이것도 방법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에 막상 경제가 좀 살아나면 네. 여행도 다시 갈 거니까 하나투어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소재도 이제 글로벌하게 늘어나면 철강주도 사고 예. 최근에 구리도 움직이던데 이제 막 홀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호텔도 뭐 될 거고 뭐 지금 아직 안 좋을 때 사가지고 동 트는 새벽에 우리 가자.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좀 멀리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걸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수채. 네. 다음 아래 그림은 뭐냐면 지금부터 또 12개월 뒤까지 봤을 때 이익이 증가하는 네. 쉽게 말 다른 말로 하면 12개월 예상 EPS 이익이 내년 요맘때까지네요. 그러니까 조금 짧네요. 늘어나는 것들 네. 기간이 예. 이걸 갖고 해야지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흔들리던 뭘 하던 이게 굿컴퍼니고 네. 뭐 오늘 심플하게 그냥 이게 결론인데 뭐 이걸 좀 길게 세미나를 하지만 어디 가면 이거예요. 결론 마지막 이 페이지 갖고 이제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게 대안이라 저는 생각이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좀 아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여행 가서도 이제 지인 몇 명이나 같이 간 거거든요. 네. 시장도 궁금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너는 진보냐 보수냐 너는 낙관론자 비관론자냐 뭐 예. 그런 비슷한 것 중에 가치주냐 성장주냐가 있는데 전에 한번 가끔 여기 말씀드리지만 그건 되게 무의미한 논쟁 같다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오는 논란 중에 하나가 디플레냐 인플레냐예요. 이게 참 이게 이게 그렇죠? 예. 말은 그럴싸하지만 지금은 디플레죠. 왜냐면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됐잖아요. 네, 네. 뭐 예. 연준이 나온 정책을 보고 있으면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연준은 사라졌어요 지금. 근데 내년은 이게 만약 되면 인플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경제는 별론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굳이 용어로 정의한다면 네. 스태그플레이션적 느낌? 아,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심지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간다?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까지 가면 아주 좋은 건데. 네. 자산에 관한 느낌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석유가 움직였지만 농산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제 레벨은 확 올라가지 않은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낙관론이 하시겠지만 자산 무슨 자산이든 자산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경제는 느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아까 그런 기업을 보다 보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업.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년 거를 YOY를 좋아지는 거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투어 사놓고서 내년에 해외여행 다니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할 거냐? 그게 이미 꽤 하나투어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빨리 좋아질 것부터 사자. 아니, 그 말인 거예요? 좋은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라는 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그냥 저는 좋은 기업은 네. 세상관이 단순해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는 게 좋은 기업이고 여행사만 하더라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런 기업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셧다운돼 있으니까 여기보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예.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그만큼 여행을 안 갈 확률도 높고 내년까지도 코로나의 그러니까, 기억이나 상처나 여러 그러니까 스트레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이라는 것도 있고 모든 코로나 이유가 뭐 세계는 멸망하지 않지만 뭔가 방향은 알겠는데 네. 레벨이 달라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아니, 이게 네.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느낌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레벨이 다른데 그 레벨이 안 좋아진 산업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굿 인더스트리에 있는 세컨디어 기업이 낫지 네. 배드 인더스트리에 있는 탑 기업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이 좋은 곳에서의 좀 서열이 낮은 기업이 낫지 나쁜 기업이라도 거기가 네. 별로여도 예. 산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질문에 거기서 우리도 같이 고민할 게 결국은 네. 아주 예를 잘 들어주셨으니까 그냥 직관적이니까 굳이 네. 그 예를 들을게요. 여행주, 뭐 항공주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안 없어지지만 1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 다 동의하고 요 얘기를 하자고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공 여행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 안 하긴 안 하겠지만 예전보다 이상하게 안 하시네. 안 해보니까 습관이 이제 사라져서 비행기 탈 때 멀미나시나? 이제 이런 때가 올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예전에 있었지. 그러나 이제 다 사라졌으니 무슨 상관인가. 심지어는 안 갔던 여행까지도 같이 좀 가자 해서 더 많이 가실지는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그렇죠. 버펫은 항공주를 팔았고요. 그 어디죠? 중동의 그 국가 펀드, 국부 펀드에서는 항공주를 샀죠. 네. 누가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공주 파란 버핏의 판단이 맞았을 확률이 높다 보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느낌은 살짝 그쪽으로 기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느낌이 뭘까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여기서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사책을 뒤져야죠. 과거에 뭐 미국에서 이런 거주 이런 것들 이동이 줄어들었을 때 근데 그거를 너무 역사를 돌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후적 어떤 강박적 해석에 불과하다 보고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항공사의 재무조가 상당히 망가져서 확률이 높아요. 이미. 아하.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이미 예. 유동화했던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 항공사의 매출 채권들이 각 증권사에서 떠안고서 머리 아픈 것도 많거든요. 그 전부가 이제 다 떠안겠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사주겠어요? 또? 그러면 뭐 단적인 예로 우리에서 뭐 스튜어디스 분들도 수당도 보고 다들 뭐 조용히 고용해족들 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항공사들은 한번 어떤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그 장사하던 곳이 가게 문 닫고 한 3개월 있다 다시 열면 네. 3개월간 있었던 피해 회복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레벨 방이 돌아서는 건 알겠는데 네. 레벨 회복이 되게 늦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성급한 베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겠어요. 그런 나쁜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과 좋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애그리게이트 통합돼가지고 움직였지만 네. 그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차별화 장세로 갔을 때 뭐로 차별화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점쟁이처럼 아이 그렇겠죠. 지수가 네. 뭐 얼마입니다. 나는 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할 자신은 없고 네. 그 판단을 굉장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직업이 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거기서 결국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좋아지는 소위 배드 인더스트리에 있는 것들 아까 거기 종목 기업들 보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운송, 호텔, 레저, 유통업체들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는 약간 달라요. 여기에 좋아지는 것에도 같이 있으니까. 음흠. 이거는 그래서 마음 편하니까 여기서 묻어가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계속 저번에 가서도. 반도체는 1년 후에 봐도 청년보다 좋아졌네. 네. 6개월 후에 봐도 6개월 전보다 좋아졌네. 뭐 할 수 언제나 있겠다는. 움직이겠지 하고서. 그래서 항상 반도체 말했던 거. 근데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IT 하드웨어도 이게 둘 다 속하니까 좋은 거고. 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요 소위 말해서 그냥 좋아져서 가는 것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에 될 것이다. 이것들은 좀 피하고 요 바로 정그림을 가시면 이게 참 재밌는데요. 네. 이게 여기까지 오니까 저는 막 혼자 재밌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갑자기 혼자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요,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아니, 저도 뭐 너무 거창한 얘기를 잘 못해서 정말 고민하는 주제 오늘 갖고 왔어요. 맞아요. 이거 몇 명이랑 앉아가지고 저 강릉에 앉아서 회 먹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뭘 선택할 거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업종별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업종별 시가총액. 여기 제가 그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과 영업비중 비중을 비교해 보면 네. 사실은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영업이익보다 2020년 영업이익과 더 유사하게 이미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2021년 거를 막 반영해 놨던 거예요. 에너지 같은 거에. 그렇죠. 예예. 근데 그걸로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 1년 후에 회복된 모습을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하면 이게 1년 뒤에 이 측정 비중만큼 시가총이 가버렸어요. 에너지가 3%로.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결국 2020년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2021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보다는 그걸 선택하면 네.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좋아질 거는 이미 시가총액에 다 반영될 수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방향에 대한 베팅은. 네네. 그런데 여기서 레벨이 올라갈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더 시가총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비중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이제부터는 현재 추정치보다 향후 추정치가 높아지거나 오히려 추정치 하향이 제한적인 것들 지금부터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TP를 더 올렸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치들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음식료 업종들 보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소주를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그런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좋아진 게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부정하고 있는 바로 제약 바이오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로 좋아지는 거죠. 절대 수준은 높지 않아요. 실적의 변화율. 그렇죠.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약을 많이 먹나 요즘 저희가 많이 말했던 종목은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것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커버리지 않은 예. 거에서는 서홍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네. 또 의외로 뭐 약 먹는 약도 많이 팔고 또 이렇게 뭐 동국제약 뭐 이런 조그만 제약사들 말고 좋고 뭐 유한양행, 종근당 그리고 기관들은 그냥 삼성바이러스 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가 오른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이익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삼바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하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익이 네. 늘어나는 폭은 적어서 비싸요. 네. 근데 변화율이 플러스로 늘어나는 건 팩트예요. 아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서 이 변화율 연초 대비 좋아진 걸 타지면 첫 번째가 의료기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의료기기라고 하면 주사기 청진기가 자꾸 생각나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또 것들이 구성하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거의 커버 종목 위주로 많이 하니까 네. 또 그런 종목들이 저희는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좋았고요. 네. 예, 예. 네,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는 양쪽 섞여 있죠. 특히 반도체에 속하는 것 중에서 소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책적 영향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나 반도체나 뭐 스마트 이런 쪽들은 그 소재 쪽을 국산화하는 강도가 네. 기업들이 좀 눈치를 보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올해 1월 초에 코로나 없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늘어났고 지금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있고 식료품 소매가 엄청 올라왔는데 네. 모든 기업이 해당되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다들 아세요. 뭐 이른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역 그 수혜주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대신하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언택트다. 우리 용어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좋아진 거지. 그래서 화장품에서도 네. 아모레는 별로지만 LG생건은 좋았잖아요. 음흠. 그런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업종 전체로 해서도 굉장히 음식료 쪽에서 좋아진 거를 본다면 네. 뭐 우리 커버리지 종목이니까 뭐 하이트진로, 뭐 농심, 네. 뭐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풀무원 막 이런 회사들도 되게 좋아졌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부 팔았는데 예. 그거는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게 예.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이유가 예. 뭘까요? 코로나 수혜가 아니라면. 제가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해보면 회사가 경쟁력이 일단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서 아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예. 코로나라는 게 이런 걸 더 자극해서 가속화시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지금.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라는 회사가 있다 치면 가장 네. 대표적인 대장주니까 예, 예, 예. 뭐 이런 것들 보면 기존에도 여러 가지 소주 시장이나 맥주 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뭔가 더 지배력이 강화되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계기로? 뭔가 가속화된 건 맞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렇겠죠. 뭔가가 그러니까 저 새롭게 올라온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듣고서 뭐 이런 네. 더 자세히 다른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신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폐쇄. 그렇죠. 도축장도 못 열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런 관련된. 뭐 비욘드 미트부터 해서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사료 업체도 있고 네. 또 뭐. 그리고 CJ 제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보시면 음식료나 이런 쪽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죠.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한테 지금 제가 기자님이 아, 사장님 지수 한 2,150에 2,300 이거는 내가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아, 그렇죠. 저도 그 질문을 안 드릴게요. 아, 죽겠어요. 그 질문이 아니라가지고. 근데 그냥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지금부터 물려도 여기서 물리고. 분명한 거는 앞으로 장은 철저하게 차별화로 갈 텐데 네. 차별화의 기준이 이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더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갈수록 기업들의 총자산 회전율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전에도 언급을 예, 드렸지만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PBR이 왜 내려왔냐면 자산을 잡으려면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돈을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되는데 한국 정서상 쉽지 않아요. 네. 대주주가 그걸 기분 나빠하거든요. 소각하는 거를. 네. 이건 현실이에요. 뭐. 그 회사 돈 불태워 임마 이런 거지. 네, 뭐 많은 분들이 미국과 갖다 놓고서 뭐 주주 같이 하는데 그거 가서 한 번만 만나봐서 여사님 자주 매입 소각하시죠. 이 새끼 말이야. 이 분위기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까지는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더 쏠릴 확률이 높은데 너무 몇 개 없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고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업체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뭐 NC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밑에도 여러 그 체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 이 커뮤니케이션에 또 하나 많이 좀 아쉽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네.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번 계기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신강기가 이제 50만 구독자였어요. 아, 구독자. 예예. 네. 이리오 스튜디오도 이제 2만도 안 됐지만. 근데 네. 불과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플랫폼 쪽의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많은 경우에 심사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회사 내에 심사 들어가서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무신사 아시죠? 의료에서. 네. 예. 그 밸류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상장 준비한다 하더군요. 2조 받았어요. 예. 국내 그 상장된 의료회사를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시장에서 얼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무신사가 2조 평가를 받았어요. 압구정동의 그 2층에 있던 그 조그만 곳이. 네. 그리고 우리 아다시피 마켓컬리, 뭐 호토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지금 우리가 시장 바깥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유통시장의 살주식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좋은 거라는 거죠. 미래의 성장성.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한번 기자님과 저번 시간에 와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로치 책을 다시 봤어요. 스티븐 로치 책을. 네. 그러니까 G2 불균형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내가 다시 읽으니까 참 그때는 놓친 게 많았더라고요. 스티븐 로치가 2000년대 글로벌 임밸런스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글로벌 밸런스로 갈 것이다. 이게 미래다. 네. 그게 모든 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올해가 안 좋지만 내년에 좋아질 것들, 소재,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 임밸런스 때 우리가 돈을 벌던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던. 아, 포스코가 얼마나 좋은 회사였어요. 네.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포스코가 자사주 발표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금요일날 이 늦은 시간에 주식 관련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정말 고민해야 될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말에 다음 주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일정이 뭐냐 하면 저희 시장 담당자가 다음 주에 이제 그거 있더라고요. 그 양도세 그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그 용역 줬던 것들 나오나 보더라고요. 주식 양도세?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이랑 조세 연구원 둘이 줬는데 네, 그거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뭐 재밌겠네요. 그게 있을 수 있다. 6.25가 있으니까 북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 말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고 그거 다음 주에 출렁일 때 오히려 반대로 무엇을 살까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나 출렁이면 이런 기업들을 좀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알겠어요. 오늘 저 센터장님이 자꾸 강조해 주시는 걸 제 딴에는 이해한 한 반은 앞으로 주식이 오르는 것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 실적은 영 엉망이지만 네. 코로나가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뭐 달라지겠나? 결국은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겠지라고 네. 하는 예를 들면 델타항공, 예를 들면 뭐 여행주,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후보 그걸 이제 A 그룹이라고 치고 다시 뭐죠? 그게 뭐 다시 교육이 될 거니까 소재 업종도 뭐 그렇죠. 뭐 그러고 나면 코로나가 네.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다시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거지. 그게 좋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라는 그런 A 그룹과. 이른바 코로나 수혜주라고 그동안 우리가 평가했던 뭐 예를 들면 원격 회의 시스템 만드는 뭐 그 뭐 줌 뭐 이런 데 있죠. 미국에서는 그것도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식료품 집에서 이제 음식 많이 해 먹고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뭐 라면이든 뭐든 뭐 그런 거 늘어나는 그런 것들 그룹 B가 있는데 예. 우리는 그룹 A를 노리고 갖고 있고 조금 멀리 보면서 가자.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은 더 빨리 반영하겠지 그 회복에 대해서 네. 그 실제로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지 네. 지금 V자 반등이 그래서 나타난 거니까 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당장 코로나 수혜를 입었든 혹은 다른 동인이었든 그걸 이유로 올라가고 실적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네. 것을 사자는 말씀이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결론은 맞는데 이 제 말은 뭐냐면 코로나라는 사태는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시총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산업이 그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산업이 시총이 되게 커져서 예. 그 나라의 경제하는 구성하는 구성주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본다면 금융위기 때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봤어요 금융위기 때 뭔 일이 생겼고 그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어떤 구조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음흠. 그래서 한 10년이 오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함께 와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겠어요. 구매력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구매력. 구매력의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구매력 부족까지 하자면 이제 커진 얘기가 커지니까 제가 이제 뺀 건데 근데 우리 산업은 근데 변화가 잘 안 돼 있으니 굉장히 어쩌면 한계 상황으로 가다 보니 네. 나라 전체의 자산 효율성이라는 게 자산 회전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를 일으켜서 어느 기업 매출액이 20%대가 나오는 거는 좀비화된 거예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살려놓겠죠. 네. 망하지 않게. 산업은행이 가져가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네. 하겠죠. 하나 반문을 드릴게요.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기업이요? 그런 기업들, 좀비 기업들에. 뭐 이를테면 뭐 표현하면 또 누가 들을까 겁은 나지만 알겠어요. 뭔가 기업이 자생적으로 살긴 힘든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명해야 된다면 뭐 그런 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 지나고 나면 그런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자생적인 생산성이 힘이 약해지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도태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때 해운주 하면 갑자기 언뜻 떠오르는 게 절대 좋은 기업이 아니었고요. 네. 전 세계 해운망에 있어 한군 독보적 지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됐잖아요. 네. 뭐 누군가의 잘못인 여부는 이유를 미적으로 하나 따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주식투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주가 돼서 내가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내가 주주가 돼서 그 기업이 발전해야 뭐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그런 기업이 남아있는 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더 확 무너져 버렸죠. 네. 주가만 올라와서. 근데 얘네들 체력이 있으니까 더 시장을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봐서도 그 좀비 기업들이 요즘. 아, 좀비 기업들은 어차피 그냥 자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을 네. 뿐이고 예, 예. 아까 말했던 한국의 어떤 그런 기업들.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쩌면 이번 기회에 확 더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뭐 아까 IT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상당히 글로벌 지위를 갖고 있으니 한국 밸류체인에서 한국을 뺄 수 없으니 이게 계속해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LG 이노텍 같은 회사가 왜 올라왔어요? 애플이 어떤 애플 생태계가 저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애플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할 네.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세계의 밸류체인 포함되어 있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건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원래 좋았는데 더 생태계가 커지니까 애플이 덩달아 같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코로나와 무관한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극을 준 거지, 그거, 그러니까 좋은 게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 코로나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고민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잘 망하게 안 한다면 너무나 싸져 있는 것 중에 금융주 정도가 있는데 고민하는데 정부가 저렇게 부동산을 갖고서 예대마진도 하나도 못 남기게 하니까 고민이 될 뿐이지만 네. 여하튼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알겠어요. 또 다시 쳇바퀴도 돌아 걸러 있는데 이거가 제 선택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틀리고 그냥 하나투어 사고 롯데케미칼 사고 뭐 주사인프라도 엄청 올라오잖아요. 근데 한번 반문할게. 중국에서 굴삭기를 이렇게 쓸까요? 한국 거를? 예를 들어서 갈수록 그거는 뺏겨가고 제일 문제는 점점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고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교육이 그만큼 늘 것 같지도 않고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 중심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해서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좀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그 후반전에 들은 얘기는 결국 이거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산업이 방향이 달라진 게 아니라 네. 기왕 잘될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부각되는 것뿐이고 네. 기왕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나빠졌을 뿐이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어떤 변수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성장성이 강한 기업을 더 열심히 찾는 게 궁극적으로도 답인 것 같다. 근데 뭐 성장성이라면 하면 항상 플랫폼 기업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기업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최근에 저희가 뭐 의자 회사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탐방을 갔다 왔는데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의자? 의자 예. 어떤 회사인데 예, 예. 종목 말하기가 그랬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건 우리가 커버했던 종목이니까 건설 회사를 다 안 좋은데 뭐 자이 S&D 같은 거는 저희 담당 건설 회사들이 바이콜을 했는데 뭐 주가 단단해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뭐 가로수 정비소부터 여러 가지 또 그런 틈새를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화장품 산업 같아요. 네. 화장품도 좋은 건 좋지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화장품 전체는 중국에서 별 영향력이 확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로컬 업체가 완전 지위를 뺏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외에 뒤지다 보시면 저에서 이제 오늘 반복돼서 요즘 들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우리 시장이 전체 경제가 굉장히 성장도가 떨어지니까 돈은 많은데 성장이 떨어졌으면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완전히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이해돼요. 예.
우리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 장기 주식시장이 점 침체에 들어갔을 때 네. 일본 주식시장을 제가 전에 한번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강소기업들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더라고요. 부라다 뭐 이런 회사들 다 네. 살아나면서 어쩌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지고 일본 니케이는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됐었어요? 10년 20년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 중에 뭐죠? 그 도레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섬유 같은 거 하는 네네. 도레이 천난 소재인가 그런 일종의 소재업적 이런 것들도 그 당시 그렇게 우리가 소재 국산화를 외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일본은 그런 소재를 지네가 헤게모니를 잡고서 한국에도 팔고 대만에도 팔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전처럼 뭐 미스터 마켓의 조울증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의 어떤 쇼핑 목록을 내 포트폴리오 목록을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는 시대에 들어간 건 확실하다. 코로나라는 게 그걸 굉장히 굳건하게 만드는데 지금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는 거죠. 어차피 내년 좋아질 거면 많이 빠지고 네. 지금 제일 안 좋은 걸 사가지고 내년 좋아질 때 팔겠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저는 어쩐 약간 단절이 많아진 세상이 왔다 이미. 근데 그거는 아마도 기존의 동향 다르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면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딱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하는 네. 좀 단순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델타 항공하고요, 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줌이라고 하는 그 줌. 아니 줌 알죠. 줌은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더군요. 델타는 좋죠. 델타는 반 이상 빠졌고요. 네. 그런데 코로나 2가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줌 쓰는 사람은 더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네. 회의하면 되니까.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줌의 실적은 당분간 2개월, 3개월 혹은 6개월까지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네. 당연히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러나 아주 멀리 내다보죠. 한 5년 후 생각해보죠. 네. 그러면 그때도 줌을 사람들이 지금처럼 열광해서 쓸까? 아니면 델타 항공의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까 줌이 진화하겠죠. 그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줌이 진화하겠죠. 항공회사도 존재하겠지만 네. 항공사도 올라갈 테요. 회복되니까. 네. 예. 항공사가 올라가는 것은 15도로 좋아질 거고요. 줌이 만약 진화에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이런 방송을 하려면 엄청난 방송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했었어요. 네. 뭐 MBC라는 곳이 그 방송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놔야지만 이런 라디오처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소수의 장비를 갖고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꼭 회사 가서 일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미 일어난 미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현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미래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미래가 너무나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현돼 버린 거예요. 미래 올 세상이.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서 투자라는 건 그거 주주가 될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너무 비싼 주식이겠다. 그 비싸다 싸다의 기준이 뭐냐를 봤을 때 그냥 비싼 주식이 있고요. 미래가 현재화된 기업들. 아까 줌이 진화해야겠죠. 그 생태계에서 새로운 걸 한다면 네. 아마 어느 순간 대학 교육도 이런 상황이 들걸요. 대학교가 꼭 가서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뭐 그런 영역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가전 가장 큰 거는 꼭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는 게 그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은 그게 반영돼가는 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그건, 제 클라이언트들과는 이런 네. 얘기라고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반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들으신 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이 있고 네. 또 아니 뭔 저는 꿈 같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저는 채권 투자자와 주식자의 근본적 차이를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네. 채권은 결국 돈을 회수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은 내가 꿈을 갖고서 주주가 돼서 그런 사업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분이 주식 투자라고 정의한다면 네. 저는 아까 말했던 줌과 항공사 당연히 줌이 선택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느낌으로는 그쪽으로 기우는데 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식을 다 털고 그냥 기다릴 거냐 현금화하고 아니면 어떤 주식을 지금이라도 고른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거를 내가 놀란 게 네. 제가 그저께인가 신사임당 팀이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아, 예. 계속 말씀하시면 질문하시는 게 주식을 다 팔고 그러면 현금이 있다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맞추려 하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식은 50에서 70%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물론 아주 좋아 보이지 주가 급락했을 때는 100%를 채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뿐이고 50에서 70%를 어떤 주식으로 채우냐가 제가 고민하는 주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여기서 막히니까 제가 요새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오늘은 되게 자신 있게 말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맞을까? 매일 헷갈려요. 근데 이런 말한 건 저번에 기자님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때 기자님 그때 글로벌 분명히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그 한 주 동안 상당히 그 당시 내 책꽂이에 저 구석에 있던 책들을 빼서 쫙 읽었었어요. 네. 내린 결론은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이 구조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이 구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적응이 느리구나. 근데 적응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걸 질문을 돌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 담당 우리 동료들한테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이번 주에 무신사 자료를 냈었으니까요. 네. 비상장 기업인데 그거 뭐 그 주식 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닌데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익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뭐 옷 등을 파는 플랫폼이죠 역시.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랫폼 자본주의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왜 아마존이 페이스북을 압도할까? 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걸 갖고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몇몇 친구들과 이제 앞으로 어떤 곳을 가야 되냐 고민했는데 페이스북은 광고 수입 갖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플랫폼 자본주의 최종적으로는 광고 수입이 아니라 자체를 뭘 하거나 아니면 결국 구독료를 받는 비즈니스로 가고 있구나. 네.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오늘은 아마 우리 시장에서 차후로 또 기회를 일반 투자들이 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기자님 우리 엔터 업체들 보면 어디서 좀 이상한 분들이 기억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네. 네 그랬는데 CJ가 들어와서 변화를 한번 줬었고 또 여러 가지 OTT 업체들 너무 일단 요새 테레비를 네. 그 넷플릭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왓챠도 보고 있고 뭐 온갖 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그 생태가 어떻게 될 거죠? 이번에 놀라운 게 오늘 제가 네이버를 TP 올리면서 봤더니 네이버가 결국 지배구조를 변화를 줘가지고 미국의 웹툰에 지주를 둔단 말이에요. 다시요. 네이버는 네. 미국에 갖다 놓는 거예요. 웹툰을. 웹툰을. 네. 그 밑에 네이버 일본 웹툰 일본 웹툰 한국 이걸 놔두는 거예요. 네.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은 내수 기업이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단점은 네. 영어를 안 쓰는. 한국에서만 왕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결국 광고 있는 것만 하는 거고 미국에 갖다 놓고 미국의 어떤 만화 비즈니스를 컨텐츠 팔거나.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로. 근데 그런 가능성을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저는 진화하는 기업들이 나왔고 신과함께 그렇게 진화한 거잖아요, 기업으로서. 네이버는 웹툰을 깃발 삼아서 미국 갈 것 같다. 아니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 동료들이 리서치를 해주고 센터장이니까 같이 얘기하고 저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를. 네.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너무 한계 두시지 말아라. 그러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분사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랬을 때 돈을 모아놓으셨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 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 늘었거나 이랬을 때 무엇을 사냐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다 그때 그 기업을 사면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그치? 그 리스트라고 네. 하는 걸 평소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를 요즘 이번에 새로 깨달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기회가 빨리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번에 정말 잘한 거는 그냥 가버리거든요. 저희는 네. 리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과나무 씨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3월 24일에. 네. 그때 냈던 날 저는 잊질 않아요. 기사가 한 줄, 한 개 나갔어요. 왜냐면 다들 뭐 무슨 위기가 올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 몇 개 나올 때 갑자기 네.
오늘부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하고서 우리가 성을 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내면서 막 긴장하면서 자료를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모하다는 얘기를 들지 않을까. 그리고 네. 한 1900 갈 거라 얘기했으니까 미쳤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매크로만 보고 있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기가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랬을 예. 때 뭘 살 거냐인데 제가 오늘도 어디 가서 그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그게 퉁퉁하고 이래서 제가 되게 이럴 것 같지만 연애를 많이 봤습니다. 여자친구가 많았었다는 거죠. 아 과거에 네, 네 예.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지금 그러신다는 얘기인가 싶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이건 농담처럼 하려는 네. 거야. 예. 이건 실화이기도 해요. 제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연애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앞에서 연애 관련 책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죠.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려면 일단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걸 주목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투자는 네. 연애와 비슷하다 본다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해야 이게 포인트를 잡는데 네. 자꾸 뭔가 내가 뭐 그 어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될 거다. 레스토랑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니까 제가 이걸 최근에 누구랑 저번에 깨면서 써먹으세요. 그 확 들어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 네. 이해 가세요? 아,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냥 제가 요새 답답했던 게 아, 저는 막 상대방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여자애는 이 여자분은 영화보다는 연극을 좋아하고 막 전화 자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건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한테 막 나는 연애 책에 봤더니 드라이브를 가면 좋아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의 주제를 어디냐 싶죠. 오늘 저희가 답은 모르지만 제가 최소한 하나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같은 저도 차분하게 네. 와서 드리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주말에 다음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도대체 뭘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셔야 되고 또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자금이 들어온다를 고민하실 시간이 있으면 내 유동성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의 주제가 자꾸 딴 데가 있으니까 자꾸 탁상공론적인 뭐 테크니컬 스킬, 심리 기법 뭐 이런 거 하는데 정작 심리 기법은요 자신의 자산이 통제 안 되면 심리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편해지니까 저도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결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결론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랑 카카오에 목표가를 올리실 때는 그래도 그냥 느낌은 좋은데 저도 네.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셨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목표가를 올릴 때는 뭔가 그래도 근거를 받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올릴 때 두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려야 돼요. 네. 바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배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멀티플. 몇 배. 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어떻게든 사업을 뒤져가지고 EPS 올릴 요인을 찾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저희는 최소한 멀티플 올리는 걸 제가 허용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제시했던 종목 중에서 뭐 여러 종목들 예를 들어서 IT에 관해서도 있었고 아까 그때 여기 와서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리츠 업체들도 말씀했던 아니 여기는 안 했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올렸던 거를 저희가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그로스라는 게 막 테마주처럼 하다 보면 네. 그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왜 힘든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판단을 결정을 못 내려요. 테마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다섯 개 정도가 맥스 아닐까요? 10종목씩 가져가면 그래서 5목 정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만 잘 연구를 해보시면 네. 최근에 저희가 사과나무에서 인텍플레스라는 회사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서 사라고 할지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좋아지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니까 주가가 견고한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의자도 얘기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좋아지는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예요. 현금?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사업을 잘하던 회사들이 돈을 벌지 못하던 애들이 돈을 벌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은 꼭 드리는 매출액이 좋은 기업이 뭐냐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요새 얘기하더니 그냥 지금 말고 작년까지
아니면 지난 분기까지 매출의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는 그룹 기업 아, 그게 이익이 올라오는 기업 그러면 빠르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올라올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원래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들 내 주위 보니까 공부 잘했던 애가 나중에 공부 잘하지 공부 못한 애들이 잘한 게 이게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한 5년간 반복해서 말할 종목 선택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런 기업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애들이 원래 잘해요. 네이버 카카오는 여쭤본 이유가 네. 요즘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좋은지는 알겠는데 너무 비싼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그래서 올리셨다고 하니 그냥 멀티플로 올린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익의 증가를 찾았다면 그게 어딥니까? 좋은 기업이라서 올렸는데요. 예. 좋은 주가라고는 꼭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네. 좋은 주가의 결합이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주가 뭐냐면 좋은 주가가 뭐냐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이거 다들 요새 말하고 다녔다 물어보죠. 급락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확 빠질 때 사는 게 좋은 주가죠. 주가예요. 뭐 예. 어느 때가 좋은 거냐 아니 그냥 북한이 미사일 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시끄러운 얘기 달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네. 그게 좋은 주가예요. 그날 은봉이 막 나오고 있으면 나는 이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는 게 좋은 주가다. 좋은 주가지. 기법으로 뭘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수많은 케이스를 과연 그거를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적용해 본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만 하나 결론 그 결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올해 여행주를 살 거냐 네. 이거는 고민스러운 거지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겠어요. 뭐 여행주나 항공주는 말씀하셨던 좋은 주가일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가 좋은 기업 둘 중에 선택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저한테 오늘 기자님 질문하시면 네. 굿컴퍼니가 첫 번째예요. 가격 부담이 좀 있더라도 그거는 물려도 예. 나중에 다시 회복이라도 돼요. 근데 나쁜 기업은 점점점점 해서 그 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재벌 순위의 기업 집단의 순위를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한번 보고 궁금하시면 기업들의 매출 순위 한번 보시라고요. 좋아지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지고 어느 날 그 기업이 쇠락, 그 산업이 쇠락하고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기준은 굿컴퍼니가 첫 번째고 알겠습니다. 좋은 주가는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아마존과 페이스북 중에 뭐가 더 오래 갈까를 잠깐 고민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주제죠. 네.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들 있죠. 광고에 기반하는 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몰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몰려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뭐 콘텐츠를 올리고 하는 것은 바람을 좀 타더라고요. 너 그쵸? 아직도 페이스북 하니? 그러니까 너 아직도 싸이월드 해? 하는 느낌처럼. 인스타 하니? 너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못 옮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카카오톡은 옮기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너 오래된 것 같아서 옮기고는 싶은데 다 한꺼번에 못 옮기는 네트워크 또만에 못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바람 타면 다 또 인스타로 넘어가고 하듯이 넘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건 왜 애플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비교도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가총액과 거의 유사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형 자산만 놓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산으로만 본다면 소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자산으로만 본다면 애플이 가진 앱 생태계가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 신과학계로 본다면 구독자나 이런 어떤 동영상이 되겠죠. 아니 윤 선생님이 그래도 계속 또 우리 시청자들 사랑하셔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게 자산이죠. 그것도 제 마음도 받아주신다면. 아, 그럼요. 네. 예. 그 자산이 제일 궁금했던 주제였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웃는 것 같지만 뭐 우리는 주제 갖고 디스커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인텐저블 굿이라는 개념을 갖고 저희가 페이퍼도 많이 뒤져봤거든요. 무형재라는 거죠. 네.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감히 갖고 예언이 나타나는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10년 안에 그 무형 자산을 갖고 금융이 장사할 것 같아요. 거기에 금융을 붙일 것 같다? 당연히, 금융이 뭐예요? 그냥, 원래 옛날에는 다 은행 돈 넣으면 이자 받다가, 다 그렇잖아요. 예. 그 대출을 갖다가 유동화시켜서 팔아먹어 수수료 때 막 굴리면 수수료 먹으니까. 항공사도 매출 채권 영향은 다 유동화인데, 아니, 이 플랫폼 자본을 유동화 안 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애플이나 저는 테슬라도 무서운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네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그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지만 네.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생태계라는 게 언젠가, 물론 이번에 다시 금융위기가 뭐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산업이 이거는 뭐 예언이란 표현까지 하니까 제가 말에 책임을 져야겠지만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생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금융화되는. 그 생태계가 금융화된다는 게 저는 얼핏 그냥 자칫 잘못 이해하기로는 네. 그 애플이니까 매일 어딘가에 접속할 거고 네. 거기에다가 금융 기능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예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아니, 펀드 사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생태계가 갖고 있는 뭐 데이터 자본주의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산 솔로의 함수를 보면 노동과 자본을 갖고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기술 진보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솔로는 예. 근데 이제 예. 그 나머지 레지졸 잔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본 생산성에 설명하는 어떤 부분들이 자본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왜 경제학에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안 되잖아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세계가 열린 거 아니에요. 네.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의 본질은 자본의 속성이 변해가는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글로벌한 저는 매크로를 항상 중간에서 미들하우스로 RA를 보는데 보면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의 정책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대체대표 계정은 좀 이상해져 버렸고 뭐 독성자산도 온갖 게 섞였고 이제 뭐 온갖 갖다가 붙이고 있지만 옛날에 연준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결국 재정이라는 게 MMT라는 게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MMT를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됐어요. 뭐가 남았죠?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저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줬다가 연준에 재예치하는 형태의 돈이 안 도는 걸 우리가 10년간 경험했어요. 지금 인플레가 안 나는 거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나도 저희 가족도 100만 원 받았거든요. 널리? 돈을 직접 정부가 직접 돈을 꽂아주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를 받죠? 카드를 받았잖아요. 네. 거기 현금이 개입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뭔가 지금 저는 잘은 제가 후각으로는 뭔가 뚜렷하진 않은데 막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은 애들은 그걸 갖고서 뭔가 금융 쪽으로 돈을 벌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네. 부닥치고 있다 생각해요. 이 그 생태계를 갖고서 땅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난 그 생태계에서 나는 중국이 난진조약의 그런 치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고 미국은 패권을 뺏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어떻게 기생해서 우리가 IT 인프라라도 깔고 또 우리의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도 일본도 갔어 일본에서 라인 많이 쓰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 쪽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PBR이 아닌 그 가치를 어떤 순간 봐주기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니냐는 네. 막연한 상상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를 방금 뭐 아까 무신사 같은 회사가 왜 2조 밸류를 받았냐는 걸 출발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는 돈을 직접 안 태웠는데 그 2조를 태운 밸류를 쳤던 사람들은 바보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너무 선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 말씀드려 온 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다 저는, 보니까 아까 그런 결론으로 제가 한 거지 뭐 앉아가지고 막대기 하나 올라왔으니까 좋아 보인다 하기에는 저도 많은 저희 동료들과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연합 결합돼서 나온 결론이니까 그 정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센터장님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000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주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운조 커피. 이름 걸고 만듭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 좋은 커피, 기분 좋은 커피. 우리가 직접 마시려고 시작한 커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만드는 정직한 커피. 커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커피로 주식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만 볶는 사람들.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도매, 소매, 가정용, 선물용. 주문하시면 로스팅하는 신선한 커피. 네이버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권투 선수들 중에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승부 보는 마이크 타이슨 같은 선수가 있고 저분은 7라운드 넘어가면 저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항상 후반전에 강해 라는 복서가 있어요. 제가 판단한 윤지호 센터장님은 자꾸 질문을 드리고 이상한 질문도 드리고 가끔씩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답변들에서 꽤 많은 인사이트를 저희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설수라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동해안에 친구분들하고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앞으로 시장 이야기 앞으로 뭐 경제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 하셨을 텐데 그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공식 의견도 아니고 윤지호 센터장님 개인 의견과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내렸던 결론의 컨센서스가 어떤 거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되게 멋지게. 네. 무슨 뉘앙스였냐면 마치 우리는 굉장히 잘했고 이제 좀 쉬러 간다. 좀 시장은 쉴 것이다. 어떻게 딱 해놓고 정말 그런 자리였어요. 어떻게 본다면 한 3월 이후에 그냥 피곤들 했잖아요. 근데 나름 잘 해왔다 믿었던 잘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서 얘기했다 오늘 그게 다 이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 저는 이제 다 유란 근데 거기에 하나 놀러 가신 중에 강릉에 가면 한길서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페라로사가 있는데 한길서 문구에서 좀 원하는 책들이 있으면 굉장히 거기 다 많이 사시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테라우사를 갔다가 한길서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책 사고서 거기 커피 먹어서 했던 얘기가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뭐였냐면 시장이 정한 건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슈팅이 나온다. 슈팅이 나온다. 네. 그럼 분명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그래도 한 10년 넘게 해서 얻은 경험은 정말 그걸 참아내는 게 이번엔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막 나쁜 기업들, 별로인 기업들이 막 요동을 칠 때 그걸 참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는 저희 저나 뭐 그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못 갔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했는데 혹시 생각보다 좀 별론가? 실적들이 그 의심을 좀 하고 왔다는 게 있었고요. 반도체 수요. 그래도 남아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쪽이다. 그래도 이거는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결론이 핵심이 사실 이건데 차별화 장세인데 가서 섹터고 뭐 이런 구분 없이 열심히 지져야겠다. 그러니까 지져놓고 나면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담당자들한테 이제 뭐 이거저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이리온 스튜디오라고 하잖아요. 아, 자료 나갔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담당자들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내가 오더를 했고 뜬금없는 종목들을 막 가져오는 거야. 그런 기준을 가져와 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 친구가 어떤 의자 회사를 아까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난 정말 공교롭게 제가 그 의사를 찾거든요.
네. 왜 샀냐? 뭐 그냥 의자 고장나서 사러 갔는데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좀 좀 잘 팔리는 느낌 있잖아요. 아, 어. 네. 의자가 근데 그래서 비싼 의자 많이 비싸요. 아, 그런데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찾아보니까 계속 뒤져봐 했더니 뭐 그런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 저도 모르고 있던. 저는 그저 그 큰 회사들만 보고 있었는데. 의자 회사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일하는 일도 많아지고 하다 그렇죠. 보니 앉아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둔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약회사도 만약 우리가 제가 잘 못하는 거는 막 바이오테크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네. 제약회사들도 이렇게 뒤지다 보시면 병원에 이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판관비가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나가던 회사들 그러니까 원래 잘 팔던 애들은 굳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기업들의 우리가 아까 제가 여성 여자친구 사귈 때 말씀드렸지만 가만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잊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은 좋은 거니까 하다 보면 또 이번 주에도 그런 것들은 서서히 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서 내린 결론은 네. 별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강하냐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매매라는 것도 옛날에 막 무슨 뭐 그런 것들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내린 결론은 네. 지난해 와서 좋은 기업,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한번 걸렸을 때 많지 않으니까 그걸 참 자주 안 팔면은 돈을 버는데 좋은 기업을 빨리 팔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게 우리가 가진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좋은 기업이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드릴 말씀은 다음 주에 6.25라고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이 혹시 미사일 쏜 날 피셔라는 사람도 대포소리 주의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부터 주말에 그때 뭘 살까 내가 정말 갖고 싶고 뭘 사냐 이번에 오를 때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사고 있던 종목들 그거를 골라놓으시는 게 아마 저희가 그날 테라로스에서 웃으면서 그런 종목을 몇 개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한번 팡 빠졌으면 좋겠는 종목이 네이버거든요. 한번 20% 안 빠질까 제가 그랬더니 20%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거기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정말 확 빠졌으면 좋겠는 기업들. 아.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걸 살 돈을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것도 기쁠 거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저는 그런 게 과연 우리가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센터장님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들여다봐라. 네. 그게 아마 코로나 수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건데 네. 그런 기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코로나가 사라진 미래에도 그 기업들은 계속 좋을지를 생각해봐라. 그럼 네. 꽤 많은 기업들이 맞습니다. 체위에 남을 것이다. 네. 그런 기업들 중에 좋은 가격에 왔을 때 고를 수 있는 리스트 만들어 놓자. 코로나로 내상 이은 기업들은 내상은 상처 잘 치료 안 된다. 의외로 그럴 수 있다는 네. 거죠. 그죠?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청년들 쉬는 것도 결국 스크래치로 남을 거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기자님 가끔 딱 지나가는 말을 던지게 저도 동일하게 근데 날카롭다고 하시는 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가 차이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고서 접하면 많은 곳의 산업에 대해서 그럼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도 3, 4개월 학교 안 가니까요. 예. 많은 것이 변하더군요. 그렇죠. 예. 그게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대로 예전처럼 돌아갈까 생각해보면 사람 하나도 이렇게 잘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기업과 산업과 경제가 그대로 돌아갈까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8시가 다 됐는데 죄송해요. 난 오늘도 진짜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녁 좀 늦게 출발해야 길 안 막히죠. 예.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함께 와서 좋은 인사이트 던져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